8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월가 증권사들이 애플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강할 것 같다, AI 기능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연달아서 쏟아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AI 기능들을 공개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아이폰 AI 기능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iOS 18.1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AI 기능으로 2025년 아이폰 개선 기대가 된다, 교체 사이클 강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같이 내놨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 기타 다른 월가 증권사들도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강할 것 같다,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죠. 이번에 아이폰 AI 기능 어떤 게 포함이 돼 있고 어떤 게 안 포함이 돼 있나 봤더니요. 일단 포함돼 있는 기능, 시리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메일, 문자, 음성 메일 요약 버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텍스트 생성 서비스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될 기능들입니다. 이미지, 이모지 생성, 사진 개선 기능, 그리고 챗 GPT와의 통합도 내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AI는 내년에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AI 기능들이 애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혁신을 통해서 애플이 아이폰 교체 수요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 하드웨어 혁신이 이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 이유 함께 보실까요? 일단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5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하드웨어 혁신 좀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폰 15 티타늄으로 조금 겉면을 바꾸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4년 전에 출시됐었던 아이폰 12와 큰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애플의 매출에도 조금 부진한 영향을 끼쳤었죠. 애플의 매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함께 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죠. 과거 6개 분기 중에서 5개 분기나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요. 아예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점에 지금 애플은 중요한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드웨어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교체 수요를 자아냈을 텐데 지금은 아이폰이 새롭게 나와도 이전 작과는 크게 다를 게 없잖아 라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수요가 있었었죠. 그리고 아이폰 쉽게 잘 깨진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반영을 했는지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반영할 수 있게 지원도 강화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분기 매출은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AI로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일궈내야 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요. 바로 9월에 아이폰이 출시될 때 이 AI 기능을 바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건데요. 9월 아이폰에서는 못 만난다? 왜냐? 살펴보시죠. 9월에 iOS 18 그리고 iPadOS 18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출시가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된 AI 기능은 iOS 18.1로 출시가 됐습니다. 18과 18.1, 결국에는 9월 iOS에서는 만나보기가 좀 힘든 게 바로 이 AI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10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이 AI 기능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 그래도 안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요. 정규 출시일보다 지금 한참 전에 프리뷰를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좀
좀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플이 AI에서 좀 더 뒤처질까 봐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왕 뒤늦게 출시가 된 거 조금 더 미뤄서 더 완벽하게 출시하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반영해서 10월에 공개가 될 때는 모든 오류와 버그들을 최대한 잡고 출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늦은 거 몇 주 정도 더 늦는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아이폰 교체 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아이폰이 있어야 이 AI 기능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서비스에도 더 집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AI 기능도 서비스의 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계가 있는 아이폰 매출 증가를 서비스 매출 증가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매출 비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10년에 아이폰 38.6%의 매출 비중을 자랑했다. 그리고 2015년 그 비중은 66.3%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작년이죠. 52.3%로 조금은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매출 주황 색깔 한번 보시죠. 2010년 11.5%, 2015년 8.5%로 살짝 감소했었는데 다시금 2023년에 22.2%로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드웨어와 서비스, 사실 영업 마진율이 더 높은 건 바로 이 서비스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로서 이렇게 매출을 늘릴 수가 없다면 애플의 선택지는 바로 서비스 매출을 늘리면서 영업 마진율도 함께 올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규제가 있었지만 앱스토어 매출에 굉장히 강경한 하나라도 더 벌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AI 기능 지금은 무료 버전으로 출시를 하더라도 유료 버전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AI 파트너사로부터 구독료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마디로 해보면요. 이제 애플은 더 이상 아이폰의 회사, 하드웨어의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서비스 관련해서 애플이 어떤 이야기를 주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이렇게 사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